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인트 조정입니다. 요번 시간에도 질문했던 내용들을 이어서 좀 이야기를 드릴 건데,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제 경험이고요. 여러분들이 그 진로나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의 의견들을 좀 들으시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요번 질문은 이제 어떤 거냐면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모이킹 업무로 이제 진로를 좀 이렇게 바꿔서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준비를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제 웹해킹이나 이제 모바일 해킹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모이킹 업무 파트로 이제 취업을 하는 것들이 이제 목적이지만은 사실 많은 분들을 뽑지는 않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을 뽑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보안관제라고 하는 시장에 비해서는 모이킹 업무 파트는 많지 않다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서 이제 모이킹 보안으로 공부한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지원 여러분들 하는 그런 교육 같은 거 이제 받다 보면은 이 모이킹이라고 하는 그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이제 보안관제 파트나 그 다음 보안 솔루션 업무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추천을 하게 돼요. 이런 국가 사업에서 지원하는 교육 같은 경우는 우선 취업이 하나의 그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거를 계획하는 그런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걸 좀 불만 있게 좀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사실 모이킹 업무를 모두 다 취업을 시킬 수는 없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요가 많은 그런 보안관제 업무 쪽이나 그쪽으로 이제 취업을 추천을 하게 되는 건데 사실 이런 것들을 기회를 또 잡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어떤 대기업이나 아니면 금융권 같은 경우나 그런 데서 만약 요청들이 오면은 나는 분명히 공부를 했는데 모이킹 파트로 공부를 했는데 이제 보안관제 쪽이나 이 침해 사고 분석이나 그쪽은 좀 공부 방법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그 기회를 놓치면은 또 그것도 안타깝죠. 물론 이제 나는 죽어도 이제 모이킹으로 가고 싶다라고 해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뭐 1년이군 아니면은 또 기회를 못 잡아서 2년이군 그렇게 도전을 해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오히려 더 많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분명히 그 기회가 오면은 잡을 기회가 오면은 분명히 잡아야 합니다. 근데 나는 이제 모이킹만 공부를 하기 때문에 분명히 같이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면은 좋을지에 대해서 좀 제가 이야기를 해 드리는 겁니다. 저도 이제 모이킹 업무로는 많은 그런 강의들도 하고 있고 지금도 거의 한 7년 8년 7년 정도 지났죠. 7년 8년 동안에 그렇게 많은 그런 학생들을 양성을 시켰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집에서 가지고 있는 컴퓨터로 저희가 가상환경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가상환경에다가 간단하게 이제 구성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노트북이나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사양들이 아주 좋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웹이나 웹환경 같은 경우나 빅박스 여러분들 많이 공부하셨을 건데 빅박스 같은 거나 DVWA 같은 경우나 이러한 여러 가지 취약한 것들을 구성을 해서 실제 웹 공격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도 제가 강조했던 것은 뭐냐면은 이 해킹, 모이해킹이라는 것을 기법을 여러분들이 웹해킹을 하면서도 여기에서 생기는 그런 로그들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여기한다. 이 로그들을 보야만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제 이게 서버에 어떻게 남고 그 다음에 서버에 어떤 영향들을 주는가, 특히 이제 웹 자동화 취약점 진단 도구들을 수행을 했을 때 네트워크 영향이나 그런 것들이 실제 어떤 영향들을 주는가를 항상 보면서 공부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모이해킹 쪽으로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안관제나 그쪽으로도 잘 갔어요. 왜 그러냐면은 로그나 그런 것까지 같이 보다 보니까 그게 보안관제 쪽에서 원하는 그런 업무하고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지금은 사양들이 좀 커졌습니다. 그리고 실무하고는 그냥 웹해킹만 하기에는 부족하다. 모바일 해킹도 있고 웹해킹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복잡하게 구성을 하다 보니까 더욱더 좀 복잡하게 여러분들이 구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양도 웬만큼은 좋아요. 요즘 노트북 같은 경우는 한 16기가 뭐 좀 욕심 부리면은 한 24기가까지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보통 한 16기가 정도나 8기가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사실 램 같은 경우는 좀 확장을 해서 저는 공부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모이해킹 쪽이나 침해사고 분석 쪽 같은 경우는 저도 공부할 때 한 8기가 정도 가지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부족함을 좀 느껴요. 램 기준으로 봤을 때요. 여기는 가상환경 이렇게 구축을 하고 난 뒤에 한두 개 정도만 그렇게 구성을 하더라도 부족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게 이제 대체로 해서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AWS 같은 거나 Azure 같은 거나 GCP라는 그런 클라우드 환경들을 또 이용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건 뒤쪽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환경 실험하고 비슷하게 좀 고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걸로 이용했냐면 저희가 VSphere라고 우리가 EXXI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줄여서요. 그래서 요걸로 이제 구성을 했던 케이스고 요 과정들을 저희가 개설을 했었어요. 이거는 뭐 저희 과정들 뭐 들으시면 좋고요. 그래서 요 과정 같은 경우가 바로 요거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은 교육을 하다 보니까 모이에킹이면은 웹패킹이나 그쪽으로만 너무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런 공부들을 하신 분들이 지금 현재 너무 많거든요. 많잖아요. 근데 이런 가상 환경들을 구축을 해서 인프라까지 한번 이해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은 조금 더 많은 기회들을 잡을 수 있다. 저희가 느꼈기 때문에 이 과정들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만든 강의고요. 아까 저희가 자원들이 부족하다. 여러분들이 자원들이 부족했을 때는 AWS나 그런 것들을 구축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하면 됩니다. 요거를 하던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다. 요거는 이제 서버를 좀 확장해야 하는 부분이고, 직접 구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AWS 같은 경우는 그 이용 요금들이 좀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아무리 프리티어 요금을 하더라도 분명히 추가적인 요금들이 좀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서버를 구입 하는 비용보다는 안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EXXI에서 구성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실제 강의에서 설명하는 그런 사례인 거고, 여기 안에는 이제 라우터나 그 다음에 스위치하고 관련된 가상으로 다 구성을 해요. 요거는 오픈소스로도 다 있기 때문에 가상으로도 다 구축이 가능합니다. 요거는 무료로 다 구축할 수 있는 장비들, 소프트웨어적인 장비들을 다 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요거보다 더 크죠, 사실이요. 이거는 정말로 그냥 샘플이지만은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구성을 해서 이해를 한다면은 나중에 보안 관제를 가시던, 그 다음에 침해 사고 분석을 하시던, 이 인프라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안적인 인프라까지 넣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관리자나 금융권 그런 보안 담당자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공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웹 서비스 이 두 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공격을 할 때 여기에서도 로그가 발생을 하고 이쪽에서도 로그가 발생을 하고 각각의 라우터하고 웹방화벽이나 이런 구성에서도 다 웹로그가 발생을 하죠. 로그들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공격을 하면은 다양한 공격들을 하겠잖아요. 여러분들이 웹패킹도 공부를 하겠고, 그 다음에 시스템 해킹이라는 것들, 자동 분석 시스템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공부를 하시게 될 것인데, 이런 공부를 하실 때 각각의 로그들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로그들이 또 이 스플렁크라고 하는 통합 로그 분석 시스템이거든요. 저희가 스플렁크나 아니면 ELK라고 하는 것들을 씁니다. ELK도 많이 써요. 그래서 스플렁크나 ELK를 이용을 해가지고 통합 로그 분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안 관제 쪽으로 가시면 이 통합 로그 분석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필수입니다. 필수이고 아셔야 돼요. 특히 스플렁크 같은 거는 실무에서 금융권이나 그런 데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말을 너무 빨리 했네요. 예. 그리고 정보보호 본부 쪽이 저희가 이제 직원들이죠. 보안 담당자들. 보안 담당자들이 여기 있으면서 뭐 진단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통합 로그나 이런 것들도 관리를 하게 되는 이런 컨셉입니다. 그리고 이게 좀 간단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좀 복잡하게 느껴요. 왜 그러냐면 방화벽이라고 하는 정책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실 겁니다. 이 정책들을 배우시면은 우리가 이제 그 접속을 어느 쪽으로 차단을 하고 그 다음에 허용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배우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까지 구축을 하고 난 뒤에 이것을 공격을 하면서 다양하게 공격을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 구축하는데 이제 얼마나 걸리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은 제가 지금 프로젝트 팀을 이제 운영을 하면서 요거를 이제 얼마나 기간이 걸리고 또 어떻게 하는가 보면은 한 4명이서 같이 스터디하고 하니까 한 달도 걸리지 않더라고요. 한 2, 3주 정도만 하더라도 웬만큼 다 구축을 하시고 지금 현재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 과정 같은 경우는 요거를 구축을 할 때 이제 서버를 이제 빌려주거든요. 그래서 서버 안에서 구축을 하고 그다음 거기서 마음대로 시나리오를 합니다.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뒤에 또 설명을 드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난 뒤 해킹 기법을 공부하면서 각 인프라에 발생하는 로그들을 학습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플러스 우리가 자동 분석 시스템 도구에 대해서는 저도 되게 강조를 하잖아요. 왜 이 자동 분석 도구에 대해서 강조를 하냐면은 여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웹로그나 그런 것들이 최신 업데이트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회 기법이나 그런 것들이 이 자동 분석 시스템들을 자동 분석 도구를 만드는 개발자들이 훨씬 더 잘 알겠죠. 잘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솔루션화 했기 때문에 그런 패턴들을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우회가 됐다면 방화벽 쪽에서 왜 우회가 됐는가 그런 것들도 심화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하시고요. 그 다음 웹패킹만을 하기에는 좀 부족해요. 그리고 하다 보면은 웹패킹에 대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모의킹 실무 가시더라도 시스템 해킹이나 그런 것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좀 더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웹패킹을 통해서 시스템을 침투하게 된 거죠. 바로 여기죠. 여기를 침투를 하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서버들이 또 있단 말이죠. 이쪽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도 있을 거고, 그 다음 IDS 로그 서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서버들도 있고, 그 다음 개인 PC 대상으로, 임직원이죠. 임직원 PC 대상으로 어떤 악성 코드나 그런 것들을 배포하는 그런 과정들도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시나리오를 구성을 해요. 구성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얘를 이제 어떻게 식으로 시나리오를 해서 여러분들이 웹패킹부터 시스템 해킹까지 그런 APT 공격 사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성을 하고 그대로 그것들이 실습이 되는지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그 공부 과정이 굉장히 반복적이에요. 이게 한 번에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웹패킹에서 시스템 해킹까지 한 번에 공격 절대 안 됩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보통 한 10번, 뭐 20번 그렇게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로그도 일부러 그렇게 공격당한 로그들을 남겨요. 왜 그러냐면 그것들을 나중에 뒤쪽에서 포렌식으로 또 분석하는 것들을 파트들을 별도로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악성 코드도 별도로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한 로그, 성공한 로그 잘 섞이게 만들어 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프로젝트화 시키는 것이죠. 요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강의를 갔을 때 오프라인 강의를 했을 때 한 달 정도 이게 이 프로젝트만 이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이외에 인프라 구축하는 것들이 한 달, 그 다음에 인프라 구축 이외에 세팅하고 뭐뭐 하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 세워가지고 공격해가지고 그것들 포렌식이나 악성 코드까지 같은 요소까지 넣어주는데 한 달 정도, 그래서 2달 정도 이제 요소가 걸렸어요. 앞에는 이제 또 여러 가지 공부를 해야겠죠. 여러분들 웹패킹도 공부해야 하고 모바일 해킹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 공부 기본 베이스도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고 프로젝트 기간만 따졌을 때 이제 한 2달 정도 이제 걸린다는 것이죠. 굉장히 열심히 하시면은 뭐 더 빠르게 걸리겠지만 그 정도는 시간을 충분히 드릴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은 반복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반복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게 또 익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 악성 코드하고 포렌식 같은 경우에도 사실 공부 하나 하는데 하나의 전문가 과정을 하는데 많은 시간들이 걸리겠지만은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는 건 바로 요소에 조금만 더 하라는 거예요. MSG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MSG를 조금 섞으면서 나는 이 해킹이라고 하는 웹해킹에 대해서 공격자 입장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이 공격들을 당했을 때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 그것들을 공부를 하시고 여러 가지 로그 분석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한 3개 정도의 업무들을 같이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모의킹 파트를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모의킹 쪽으로 오시면은 더 좋은 기회로 가실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기업이나 그런 데에서 취미사고 분석이나 그런 데에 또 기회가 오시면은 바로 또 옮기시면 이렇게 계획을 조금 바꿔가지고 또 옮기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할 때 확실하게 그런 환경 구축들을 해가지고 공부해라.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구축하기 어려우면은 충분히 온라인 강의에서도 아주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저희들이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도움을 얻으셔가지고 공부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